국민 여러분 오늘 사랑합니다. 아니 조경하고 사랑하는 하면 국민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조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네. 너무 앞이다 싶으면 뒤쪽으로 가서 영화 관람만. 예, 네, 뒤쪽으로 가서 하시면. 축사는 일단은 앞자리에 계셔야 축사를 하실 것 같아요. 아까 가져가셨는데? 행사를 어제 우리 감독님이 김재형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광주 시청하고 그다음에 5.18 거기 이사장님 뵙고 오늘 저기 오전에 지금 11시에 5.18 저 묘지에 갔다 지금 참배해드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서울서 와주신 우리 김필용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필용 인동서 영화 제작 추진위원 집행위원장입니다. 민주화의 것이 광주에서 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쟁취하신 김대중 대통령님을 소개받은 영화를 상영하게 된 걸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이 지금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ESG 세계 시민행동 대한민국 공부 서정열 이사장님 여러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나요? 네, 박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고문이시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가족 친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 전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화발전연구소 김원배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이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시민의 소리 박병모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후보로 들어가신 노남수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ESG 광주 세계시민연합 대한민국 본부 전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나네요. 네, 잠깐만요. 먼저 그럼 간단하게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직접 축사를 해주시는데 이용호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대독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제 고향 완도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후보님께 직접 그를 위해서 직접 참석해야 되나 서울 행사 시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영께서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보니까 민주운동 과정에서 했던 우리 사열부의 의병장님도 와 계시고 또 전임 우리 조선대학교 총장님도 와 계십니다. 우리 조선대학교 총장 강총장님 일어나서 뒤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재명 후보의 차세대 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성만 교수님 어디 계시나요? 최성만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들 와 계셔서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태여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보님께서 하는 게 대독이라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좀 후보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목숨을 건 민주화 투쟁과 민주주의 정신을 소재로 엮은 영화 개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영화를 제작한 김진홍 감독님과 이수빈 작가님의 열정에 치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존경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국민들과 시대의 아픔을 함께 겪어내며 법제 정권에 맞서 행동하는 양심을 지닌 선비 정신으로 불의에 항가하며 민주주의를 쟁취해내셨습니다. 다섯 차례의 죽음의 고비를 극복하고 3전 4기 대권의 도전에 마침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탄생시키셨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3인 정신으로 이러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여 전 세계의 대한민국 이상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세계 만방에 잠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거치며 더욱 선진화되어 대한민국 이상은 세계가 갈목할 만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고 내부 요구는 경제 양극화의 지면에 있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성별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몸소 삶으로 가르쳐주신 선비정신과 상인정신을 받들어 이게 강하고 유능한 경제대통령, 인생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구축으로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 경제강국으로 지혜도약하여 우리 후손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영화 개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영화를 통해 민주주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반지를 재정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시간을 꼭 내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여러분 대독해주신 이영호 전 국회의원님께 뜨거운 박수로 공격해 주시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대통령 후보도 한 분이 오셨어요. 노남수 후보님 간단하게 축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님 말씀 듣고 곧바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남수입니다. 네, 오늘 정기 있다가 또 좀 미력 하나만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영광입니다. 어쨌든 이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영화에 애를 써주신 우리 김진홍 감독님과 제작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의 그 역사적인 고난과 과업과 또 앞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고 앞으로 제2의 김대중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우리 광주에 또 호남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또 지도자들께서 언론사에 계신 분들께서 힘써주시고 편견과 어떤 다른 어떤 생각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국민과 국가가 우선이 되는 그런 어떤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아부부께서는 별도로 지지자분들과 함께 단체 관람하는 그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진홍 감독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영화 제작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듣고 곧바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진홍 감독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홍입니다. 예, 바쁜 시간, 귀한 시간 내주시고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기획되었고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하자면 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서 있었고
그분은 빼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80여 분의 짧은 시간에 그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혹 그분의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상당히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찾았었고 50여 분의 인터뷰어들을 인터뷰하면서 디테일에 더욱 신경을 써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호 감독님은 경상북도 봉화 출신입니다. 경상북도 봉화 출신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 영화를 직접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동이 아닐 수 없고요. 제작사도 보급사도 경상북도 출신들이 이 영화를 직접 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특별히 이 ESG 세계 시민행동은 영화 끝나면 후기 행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영화 상영을 본격적으로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